넌 개맘이야. 네? 자, 이거 마시고. 예, 이 사진 좀 봐라. 너무 이쁘지? 내가 저 집안이며 뭐 학벌이며 다 알아봤으니까 넌 그냥 보기만 해. 아이고, 근데 얘가 좀 저 키가 좀 작은 모양인데, 아이고 요새 애들이 그냥 하도 커서 그렇지 뭐 160이면 적은 키도 아니다. 저 어머니, 저 당분간 선 보는 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선을 안 보다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요새 무슨 소리냐고. 아니 너 날 들어 저 내가 좋은 여자면 그 간다 그랬는데 그 무슨 소리야?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얘 얘. 아이고 너 나 왜 내 말 잘 듣고 그러다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변덕이야? 얘 나 저 기절할 것 같은 거 너 딴소리 하지 말고 너 계속 선 봐. 그래서 빨리 결정해. 시간을 좀 주시라고요. 아니 얘가 어머니가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결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갤러리를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예. 아, 저도 그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피카소 작품이나 고의 작품들도 참 마음에 들어 하죠. 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까 저도 선보고 있었어요. 어, 그랬니? 아빠랑 친하신 국회의원 아들인데요. 지난번 갤러리 오픈 때 절 보시고 자꾸 아들 좀 만나보라 그래서요. 아유, 그렇지. 널 보면은 아들 가진 부모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니? 아유. 그래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아휴 나는 그냥 우리 기준이 때문에 그냥 속 이상해 죽겠는데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널 불렀어. 아니 왜요? 아이 갑자기 그냥 선 보는데 그냥 그 싫대잖아. 그 속이 왜 그런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이유는 말 안 해요? 아유 시간을 좀 달랜다 뭐 준비가 안 됐대나. 그럼 좀 기다려주시죠 뭐. 저 오빠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심은 했지만 막상 선을 보고 나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휴. 예. 인형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가 좀 살짝 좀 알아볼 수 없을까? 오빠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빨리빨리 오빠 오랜만이야? 웬일이니? 나 선 봤어. 그래서 오빠 심정 조금은 이해됐어. 근데도 난 오빠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아. 선을 봐서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심정도 잘 모르겠고 다시 선보는 것 고려한 심정도 잘 모르겠고 무슨 심정이야? 인효이가 먼저 좋은 남자 만나는 거 보고 나서 그런 다음 하려고. 예 그래 지금까지 같이 있었니? 누구랑? 얘는 너 오늘 선 보러 나간 애잖아. 아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긴 했고. 아 그리고 기준이 오빠 잠깐 만나고 들어왔어. 아니 기준이는 왜? 기준이 오빠는 인형 씨가 재혼하는 거 보고 나서 결혼한대요. 그런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선 본 건 뭐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 해봐. 힘찬이 어린이집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대. 그런데 이 녀석이 지난번에 인영 씨랑 동물원에 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가족 사진이 아니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인영 씨랑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가려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막 울더라고. 나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보다 인영 씨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야. 어쩌냐? 김찬이가 인영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인영 씨도 힘찬이를 이뻐하니까 괜찮아. 힘찬이는 인영 씨가 엄마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엄마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아직도 인영 씨가 힘찬이 엄마가 되어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